형. 또 걔야? 모르겠어요. 그날 이후로 학교 안 나왔잖아요. 신경 쓰지 마.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 느꼈던 사람이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.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한 사람이 뒤를 돌아설 때, 네. 사람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. 가사. 잘 깨웠다. 쟤 일주일 동안 부단 이렇게 회사까지 안 왔어. 그만하라고. 아니 뭘 그만해 뭘. 도와주면서 영어 소리 듣고 싶잖아. 아니 뭔 개소리야 진짜. 닥쳐. 너가 뭘 알아. 나 같은 애들이 하루하루 이 깍 깨물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. 그래 나도 이제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. 오빠는 어딨어? 어? 아 어디 좀 간다고 해서. 뭐야 수상스키한데. 아참 걔 왔어. 누구? 촉칙해. 그 쪽지 무슨 뜻이야? 너 날짱에 대해서 잘 아냐? 너보단 잘 알겠지. 어 그럼 살인자인 것도 알겠네? 뭐?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거든. 들어볼래? 그 같이 다니던 무리 중에 한 명을 괴롭혀서 자살을 시켰대.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자살한 애가 너랑 똑같이 아무런 관심도 못 받던 그런 찌질한 아싸였다는 거야. 그게 무슨 뜻이야? 앞에서 잘해주는 척, 놀아주는 척, 관심 받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는 그냥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지. 자살하게. 다음에 네 차례 아니냐고. 네 차례. 이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건데. 네가 싫으니까. 네가 졸라 싫으니까. 아무런 관심도 못 받은 너 같은 찌질한 아싸 새끼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애들한테 관심 받고 모든 애들이 다 너 막 이렇게 선망하고 그게 졸라 어이없잖아. 그게 졸라 어이없고 졸라 짜증나잖아. 네 말 안 믿어. 못 믿겠으면 뉴스라도 찾아보던가. 난 거짓말 안 해. 거짓말은 네가 하지. 이 사기꾼 새끼야. 형 혹시 저한테 말 안 한 거 있어요? 없어. 진짜 없어요? 없다니까. 그럼 이거 뭔데요?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나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? 뭐? 저는 형이 그냥 재미로 갖고 노는 장난감이에요? 재미 없어지면 나도 이렇게 죽으라고! 너 말 그딴 식으로 할래? 너 내 얘기 들을 생각이 없구나.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넌 이미 나 살인자로 낙인 찍었어. 형 입으로 말해요. 진실이 뭐냐고요! 네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해. 그게 진실이겠지. 근데 기병이 형 어디 있어? 양호실이야. 감기래요.
말도 안 하고 수업에 안 들어와? 와, 이제 막 나가는구만 아주. 어? 막 나가. 막 나간다고. 경민아. 어, 소민아. 수업은 왜 안 들어오냐? 아, 그리고 우리 일장반? 그게... 야, 그게 말이 돼? 그러니까, 그게 믿을 만한 얘기인 거야? 일장이 형도 아니라고는 안 했어. 그럴 리 없어. 진짜라면 내 눈에 일장 오빠가 검은색으로 보였어야 돼. 그게 무슨 말이야? 내 눈엔 다 보인다고. 악한 기운이 있는지 선한 기운이 있는지. 적어도 일장 오빠한테 악한 기운은 없었어. 그래 병민아, 너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. 너가 들은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. 그래, 진실을 알아야겠어. 가자. 어딜? 뭐든 알 수 있는 곳.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? 왜? 쫄려? 쫄리면 돼지시던가. 도현아, 말이 좀 심하다. 못 봐주겠네 진짜. 빨리 찾고 나가자. 장도연.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겠는데? 오셨어요, 선생님. 일장이 형 아시죠? 너야말로 일장이를 어떻게 아니? 저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선생님, 1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주세요.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. 일장 오빠가 살인자란 소문이 돌고 있어요. 저희가 부탁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뿐이에요. 제발,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. 언제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. 민수야! 오늘 우리 떡볶이 집고? 아, 나 오늘 돈 없는데. 너 또 빙 뜯겼어? 아니야, 빌려준 거야. 아, 나 이 새끼들이 진짜. 아, 일장아. 민수야. 너 일장아. 아, 맞다. 알지? 자. 아, 봐도. 다음부터 애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먼저 빌려갔다고 해. 일장아. 그 대신 오늘 네가 떡볶이 쏘는 거다. 피카츄 너. 알겠어. 가자. 야, 내가 말했지. 일장이고 나발이고 넌 나한테 계속 돈 가져오라고. 어? 일장이가 먼저 빌려갔어. 야, 구라치다 걸리면 10원에 한 대씩이다. 없어 진짜. 야, 야, 가방 뒤져. 아지 가방. 아지. 가방 쓰라고. 아 진짜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너 좀 가만히 있어, 씨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야, 벌레야? 어? 책벌레야? 뭐 가진 게 없냐? 좀 가지고 다녀라. 아.
야, 너 누가 이랬어? 아니 누가 그랬냐고! 무슨 상관인데? 뭐? 착한 척 동정하지 말고 너도 네 세상에서 놀아. 야, 너 지금 왜 그러는데? 그만하라고. 아니 뭘 그만해 뭘! 너 때문이야. 나 때문이라고? 너 같은 애는 몰라. 세상에서 너가 주인공 같지? 그래서 나 같은 거 보면 막 동정하고 싶고 도와주면서 영어 소리 듣고 싶잖아. 아니 뭔 개소리야 진짜. 우린 친구잖아. 친구? 난 그냥 너한테 장난감이야. 너랑 난 절대 친구 같은 거 못해. 네가 약해 빠진 거 가지고 나 때문이라고. 난 한 번도 네 동정한 적도 없고 너 이용한 적도 없어. 나 너 친구라고 생각했다고. 닥쳐. 너가 뭘 알아. 나 같은 애들이 하루하루 이 깍 깨물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. 그래, 나도 이제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. 다시 아는 척하지 마라. 민수야 미안. 그러니까 내 말은, 야 민수야, 야! 야! 민수야! 오랜만에 사진을 벗어 행복했던 날들 지랄의 타임라인까지 다 사실 지우지 못했어 너와 같이 했던 너무나도 많은 날들 속 민수 형 그렇게 만든 놈들은요? 옥상이 없었으니까 가벼운 징계 조치로 끝났지. 그럼 일장이 형은요? 형은 어떻게 된 건데요? 일장이는 옥상에 있었고 민수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어. 결국엔 일장이가 퇴학 처리당하는 걸로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. 일정 오빠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왜?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야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장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. 미안하다. 그때 나도 갓 교사가 돼가지고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. 정말 미안하다. 사과는 저희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형한테 하셔야죠. 어떡하지 이제? 형 얼굴을 어떻게 봐? 병민아. 예, 김병민. 저거 일정 오빠 아니야? 뭐?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, 내 편이 어디에도 없다고 느껴질 때. 형! 그럴 땐 옆을 바라봐. 누군가 꼭 옆에 있을 거야. 미안해.
약속 못 지켜서